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6월달 모의고사 그리고 7월 모의고사 이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아 선생님 저 국어의 성적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수학도 포기해서 수포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과연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는 국어의 성적이 안 나와도 수학의 성적이 안 나와도 진학할 수 있는 수도권의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학교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가군에 있어서는 먼저 성육대학교입니다. 라군에는 용인대학교 그리고 수원대학교, 가군에서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자, 가군에 추가하겠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까지. 자, 이 학교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국어와 수학의 성적이 안 나왔을 시에 갈 수 있는 대학. 자, 그렇다면 이 대학은 답 나왔죠. 어떤 대학? 영어의 성적과 탐구의 성적으로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의 성적이 안 나오니 지금부터 영어와 탐구 한 과목에 집중을 해서 이 대학을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성육대학교랑 덕성여자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육대학교랑 덕성여자대학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이런 차이는 어떤 점일까요? 일단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둘 다 모두가 50%.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 네 과목 중에서 내가 잘 나온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과목을 선택했을 때 아까 저희가 뭐라고 했죠? 국어의 성적과 수학의 성적을 제외하고 영어와 탐구의 성적으로만 50%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첫 번째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상륙대학교는 탐구의 성적이 한 과목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탐구의 과목이 두 과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국어와 수학을 안 했을 때 영어의 성적과 탐구의 성적을 50%를 차지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영어의 성적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등급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탐구 과목 2등급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 성적이 나온다. 실기, 물론 실기의 능력이 중요하겠지만 실기를 정말 못하지 않는다면 상륙대학교랑 덕성여자대학교 합격 무조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군에 있는 용인대학교랑 수원대학교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용인대학교 탐구의 과목은 필수로 반영되는 거. 자, 그렇다면 용인대학교의 조금 특이한 점은 국어랑 영어랑 수학 중에 선생님 국어랑 수학을 버릴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학과 국어를 버린다면 우리는 영어 한 과목에 60% 반영되면서 탐구 한 과목에 40%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다면 아까 저희가 어떤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3등급, 탐구 2등급. 자, 여기에 또 메리트 있는 건 탐구가 한 과목입니다. 자, 이런 성적이 용인대학교를 떨어질 수 있을까요? 실기는 물론 능력이 중요하겠지만 실기에 어느 정도만 된다면 용인대학교 충분히 합격 가능하고요. 자, 다음 수원대학교.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원래는 국어, 이제 탐구 과목, 그리고 영어 과목 이렇게 반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싹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너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니? 선생님 저 탐구 과목이 2등급입니다. 2등급짜리가 50%를 반영하고요. 영어가 3등급입니다. 3등급이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국어랑 수학이 5등급 나와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고 실기의 능력이 좋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니까 이 두 군데 대학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건국대학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는 건국대학교는 다군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학교 어디랑 동일하냐? 상륙대학교랑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동일하죠? 자, 우리가 국어랑 선생님 수학을 버린다고 했어요. 자, 영어 한 과목과 탐구 한 과목이 이 두 과목이 합쳐서 50%가 반영이 되니 아까 저희 어떤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3등급, 탐구 2등급. 자, 이 성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총 말씀드려서 다군에 상륙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나군에 용인대학교, 수원대학교, 다군에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까지 총 5군데 설명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대학이 있지만 선생님이 수도권의 학교와 그리고 이름 있는 메리트 있는 학교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남은 궁금한 사항은 댓글과 또는 저희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